안녕하십니까. 김태근은 의령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전국의 신앙성 대회를 주관하거나 심사위원으로 다니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기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기사는 경남도민 일부에 나온 기사로 김태근 자신에게 배운 수강생이 11번째 대상을 받았다면서 자신의 사무실 직원에게 대상을 주고 자랑하는 기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죄 짓는지를 모르는 김태근은 언론의 보도 자료를 끊임없이 주고 있으며, 김태근은 수강생이 대상을 받은 것을 자랑하여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기에 더 많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의 카르텔을 끊어서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아무런 저항 없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전국의 신앙성가와 문학인들이 나서서 막아내야 합니다. 기사에 나오듯이 예상을 받은 우정숙 씨는 자신의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상만 100만원짜리 상금을 두 번 받게 하였습니다. 전국 신앙성 대회를 열어놓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상금을 안배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력 있는 김태근 수강생에게 대상을 줬는지 이어지는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대상 수상자 1호부터 파헤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슴을 쥐어짜 보아도 끝내 노래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손바닥 펴 보이듯 내 가슴 당신 앞에 환히 보여줄 수 있어.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 제2신 정일근. 이 깊고 긴 겨울밤들을 예감했을까? 봄날 텃밭마다 무를 심었다. 여름한철 노란 무꽃이 피어 가끔 볼나비들이 찾아와 동무해 주더니 이제 그중 큰 놈 몇 개를 뽑아 너와 지붕 추녁 끝으로 고드름이 열리는 새벽까지 무채를 썰면 절망을 썰면 본산 컹컹 울부짖는 성냥이 울음소리가 두렵지 않고 유배보다 도톡한 어둠이 두렵지 않구나. 어쩌다 폭설이 지는 밤이면 등잔불을 어루어 시경 강이불을 엮는다. 하려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이며 한이라는 것도 속절이 없어. 첫 해에는 산이라도 날려보낼 것 같은 그리움이 강물이라도 싹둑싹둑 베어버릴 것 같은 한이 폭설에 갇혀 서울로 가는 길이란 길은 모두 하얗게 지워지는 밤. 사선제에 앉아 시 몇 줄을 읽으면 세상의 법도 왕가의 법도 흘러가는 법. 힘줄 고운 한들이 사가서 흘러가고 그리움도 남해 바다로 흘러가 섬을 만드느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하리라 오세영.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수억만 년전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땅이
생명의 감동으로 전율하던 날, 지구의 동쪽 찬란히 해 뜨는 곳에 한 목소리가 울렸나니, 그로하여 한 민족이 태어났고, 그로하여 한 세계가 깨어났노라. 아, 한국어. 그가 꽃을 부르면 꽃이 되고, 그가 구름을 부르면 구름이 되고, 그가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사랑을 부르면 또 사랑이 되었나니. 수천 년 이 신성한 땅의 주인들은 그 어느 곳보다 밝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들의 생존을 영위해 왔다. 비록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의 배면엔 가끔 엷은 그림자가 들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꽃이 가장 꽃답게 피고 짐승이 가장 짐승답게 뛰놀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왔던 땅이 이 말고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지금 세계사는 고단한 역사의 능선에서 밤을 맞고 있으나,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모국어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세계를 새롭게 명명할 것이다. 아, 한국어. 그 순결한 언어로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또 노래하리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번 장종순 선생님.